행사장 밖으로 나가시면은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앞 사람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짐들 잘 챙기시고, 특히 저 뒤에 어두운 데 계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3일 동안 수고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수개월 전부터 고생하신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주시네요. 네. 상주축제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시청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장님, 의회 여러분들, 모든 분여회 여러분들, 자생단체 많은 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뒷정리까지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노고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멋진 무대, 방송 무대보다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무대 스태프 여러분들, 음량, 조명, 특수효과, 무대 전식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던 우리 감독님과 PD, 조연출 모든 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주셨던 스태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네, 습득물이 이제 생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화기를 습득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안에 보니까 주민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자님. 네, 유희자님께서는 지금 제 앞에 지금 전화기가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빠른 걸음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이동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동하시고, 제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안 계시면은 제가, 유희자님 나오시면 전화기 드리고요. 안 계시면은 저기, 잠깐만요. 네, 속동물이 또 생겼습니다. 허리색, 나이키 허리색 까만 거.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나이키 허리색 까만 거 습득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 안내 드리면서 나빠지고 나면은 상황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 상황실에 허리색 맡겨놓겠습니다. 버스가, 근데 버스가 이분이신가요? 아, 유희자님 가져가셨어요. 네. 나이키 감장색 허리색. 아까 여기 버스 저 밑에 쭉 가면 있잖아. 쭉 밑으로 가봐봐. 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주변에 다니실 때 어두운 길 조심하시고, 특히 턱이 있는 인도 주변, 그 다음에 철제 펜스 있는 주위 조심하셔서 천천히 이동하시고요. 단체로 오신 분들은 앞에서 리더의 지시에 잘 따라서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함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이 허리색은 종합 상황실로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